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동물에는 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 근데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적혈구가 있고 또 병균이 들어오면 병균과 싸워주는 군사와 같은 백혈구가 있고 또 혈액이 응고되게 하고 또 혈액이 흘러 넘치게 안 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피 속에 모든 무기질과 호르몬과 또한 수액과 혈장과 모든 혈구들을 창조하셔서 이 피가 도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넘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가 잘 통하지 않거나 멈추거나 이러한 곳에는 죽음이 있어요. 세포가 죽습니다. 영양이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바로 모든 세포가 생기가 있고 또한 참 생명이 넘치는 그곳에는 피가 있게 되는 곳에는 늘 생명이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사망 선고를 할때 뇌가 죽어 있으면 뇌사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뇌가 죽었다는 건뭘 얘기하냐면 산소 공급이 안될 때, 피가 통하지 않거나 피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할 때, 뇌 세포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만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더 이상 세포가, 신경세포가 더 이상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뇌는 죽었지만은 또한 심장이나 폐는 인공적으로 이렇게 살아있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 속에 피가 돌게 되면 육체가 살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이란 그 생명 자체가 그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네페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네페시라는 것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말하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푸시케라는 그 말은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정확하게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피가 있는 곳에는 정신과 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의학에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정신이 다뇌 세포의 기능에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망가지면 정신도 망가지게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은 성경적인 이러한 관념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피 속에는 사람의 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사람의 혼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생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율법서에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왜냐하면 그피 속에는 그 동물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피 속에는 사람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죽음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것을 대수롭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든 남의 걸 탐했건 도적질을 했건 간음을 했건 불효했건 이러한 사람에게 주는 그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꼭 무슨 뭐 살인이 죄다, 거짓말하는 것이 죄다, 그건 죄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어긋나 있느냐, 어긋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건 그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만은 그 법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그 죄를 진다는 것은 그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길가에서 침을 뱉어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담배꽁초를 버려도 그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담배 피다가 꽁초 던지면 10만 원 벌금인가요? 예.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량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악하고 범죄한 자들을 징벌할 수 있는 것이 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 그래서 이 율법에 저촉된 모든 것은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누구도 이런 거 하는데, 누구도 저렇게 하는데, 뭐 이까짓 것 가지고 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때, 그 법에 대한 심판의 그 형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죄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죄는 사람을 속입니다. 속여. 그래서 죄의 속성 중에 참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함 받고 하기 때문에 뭐 죄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하와 함께 따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은 그 죄의 아비인 사단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먹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것을 그냥 살짝 그냥 감춰버리는 것.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것. 그러므로 우리가 또 마귀의 속임수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초현대 과학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초현대 과학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냐. 사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속임수 중에 가장 치명적인 이러한 속임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숨겨버리는 것.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속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마치 투명 인간처럼 마음대로 일을 해도 그 역사가 그 마귀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흑암의 권세가 어떤지를 캄캄한 맹인이 돼버리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성도를 미혹하는 마귀와 그 귀신들이 존재하고 때를 얻거든 못 얻거든 아주 틈만 있으면은 미혹을 하고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고 있는 그러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속임수는 뭐냐?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뭐 불교든 마음에 뜨거교든 뭐 다른 종교는 길이 다를 뿐이지 구원에 그 도달하는 것은 같은 거야. 이게 바로 진리의 다원주의요, 진리의 상대성이.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너무 기독교가 좀 독선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난을 받을 줄 모르지만 이 기독교라는 기독교 자체가 저는 이러한 말을 쓰는 게 좋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그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종교든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냥 살을 태우고 고행하고 수도하고 기도하고 많이 그러지만은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리가 내 가운데 오셔서 진리 안에서 그야말로 영원한 구원의 도를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떠한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속임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뭐 불태우고 뭐, 응?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뭐 제대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 지옥에 두려움이 없는데 뭐 그냥 죽으면 끝이면은 뭐 천국만 있고 뭐 어느 뭐 이단교는 지옥이 없잖아요. 천국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형벌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끝나버린다 이거야. 이 얼마나 무서운 그 거짓된 교리입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거. 예.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정말 마귀를 통해서 속임을 받은 자들이 범죄하게 된다. 이 죄의 속성 중에 이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두 번째로 죄에 대한 그 속성은 사람을 실망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지만 나중에는 매우 허무한 게 죄예요. 그래서 육신의 쾌락,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쾌락이 끝난 후에 엄청난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주는 그 쾌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마약을 맞아보면은 너무나 기분이 막 황홀하고, 뭐,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맞은 사람들이 중독된 사람들의 일부, 뭐, 같은 일원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나 황홀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효과가 끝나게 되면은 너무나 큰 허무와 실망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약을 하게 되고, 이 술도 마찬가지예요.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같지만은, 뭐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쇼핑 중독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신의 정욕을 순간적으로 만족시키는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쾌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끝난 후에는 엄청난 그 금단 현상, 전에 알지 못했던 허무함과 실망과 공허함을 느끼게 돼서 그것을 또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가져다 주는 엄청난 파워예요, 파워. 세 번째로,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죄가 없는 곳에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목표하심에 벗어나는 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하마르티아. 그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러한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러한 아주 흑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그 흠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이 된다 이거. 그래서 그러한 그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과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참 속임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그냥 미인계에 속아서 말이에요. 결국은 그걸 고백하며 잠잘 때 그냥 데릴라가 가위로 잘라버렸잖아요. 칼로. 그렇게 되었을 때그 능력이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머리카락 자체가 무슨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가르쳐 주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제외가 되고 말았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참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그러나 범죄하게 되면 능력이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어떠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메꾸는 거예요, 메꾸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말이야. 어떠한 뭐, 세미나로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걸 메꾸려고 한다. 이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끔 돼 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앗아가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능력이 상실된다 이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죄는 정신병과 육체적인 질병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정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도 갈 수 있어요. 병원에도 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게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질병은 치유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병든 자가 있을 서로 죄를 고하라 그랬다. 교회 또 목회자 되는 장로님, 목사님에게 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서로 죄를 고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주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질병과 또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이중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 범죄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은 이중적으로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내 자신에게도 미안하지만은 먼저 양심의 가책,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꾸 이게 이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예요. 연합을 이루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노이로제에 걸릴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증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에서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범죄했을 때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그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들, 우울증 대표적인 질환이죠. 불안감, 두려움감 이런 걸로 인하여서 모든 자가면역성 질환이 옵니다. 또한 기능성 소화불량증, 변비, 설사, 두통, 심장질환, 부정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때 또 죄의 사함을 받을 때에 병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자가 낫다 이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저분은 나를 고칠 수 있고 저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죄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타켓된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격적인 결함이 뭐가 있는가? 급히 화를 잘 내나? 아니면 좀 게으른가? 아니면 뭐, 응?
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어요. 성격적인 문제. 그러면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공격하냐 하면은 넘어질 때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한다. 이거 추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늘 대적하면서 굳건하게 서지 아니한다면은 마귀에게 잘못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뭐죄 짓고 죽을 때 그냥 회개하면 천국 가지 않겠나?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거?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인생을 좀 즐기고 살아야지. 와, 이렇게 그냥 막죄안 질라고 막 그러나. 뭐 그까짓 거 뭐. 아니, 죽을 때좀 예수님 회개합니다 말이야. 강도도 뉘우치고 천국 가지 않았나 말이야. 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이고 비극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가 이 죄에 대한 것을 너무 쉽게 그냥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쉽게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뭐 그냥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 참이 웃사라고 하는 불행한 사람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웃사. 웃사는 언약궤를 이제 다시 블레셋에서 회수하는 그러한 책임자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은 웃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그 언약궤를 메고 오라고 분명히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황소에게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끌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어떤 그 걸림돌이 있을 때 그냥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그냥 넘어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웃사가 그 넘어지는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넘어지지 않게. 그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같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분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에게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는 것보다는 그냥 소가 끄는 소달구지에 올리면 얼마나 신속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쉽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철학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는데 아이 제사장이 안 온다 이거야. 빨리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냥 제사는 좋은 것이니까 자기가 드려버린 거야, 자기가. 그게 무슨 죄 같아요? 뭐 좋은 일 하는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이런 것을 그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왕에서 폐위되고 말이 그게 시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 여러분 이거 별로 듣기 좀 싫어하실 거예요. 이런 설교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만큼 우리의 그 죄악과 이 사망의 권세를 보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죽음이냐 생명이냐를 좌우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절감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시나무 떨듯 죄를 안 지려고 발벙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다는 그 말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뭡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 위한 하나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도 그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모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린 양이나 뭐 송아지나 소를 잡아서 말이에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잡아서 했는데 그 잡는 것은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았어요?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양푼에다 박고 가죽을 다 벗기고 그 제사장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가죽, 자존심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애꿎은 짐승의 그냥 그 가죽을 벗기고 피를 쏟고 각을 떠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피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팍 뿌리고 그리고 각을 뜬 고기는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확 붙였다. 이게. 이것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각을 뜨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네, 하나님은 태우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는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마치 제사장과 같아요. 여러분은 제사를 드리는 자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정말 뿌려지고 또한 그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시면서 속죄하는 대제사장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써 하늘의 지성소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속죄소에 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오해를.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이 사랑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현재와 과거의 미래의 모든 지을 죄를 다 구원받을 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뭐 좀 죄를 지어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천국의 티켓을 사놨으니까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은 얼마나 내 죄로 말미암아 또 구약 시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앗아갔으며 하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마음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이미 지나간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매일 내 자신이 각을 뜨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미 십자가는 지나갔으면은 뭐 매일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고집이 죽어지고, 내 교만이 죽어지고, 내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생각이 죽어 죽음에 넘기우는 이러한 과정을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그저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은혜란 얘기예요. 한 사람이 진주를 사는 장사가 밭에 정말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 그래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이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그 은혜를 결코 값싸게 여기서는 아니다.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한 값진 은혜에 대한 보상이요 또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도장을 꽉 찼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장을 받았어. 이것은 뭐냐? 이제는 마음대로 너희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마음껏 자유함이니까 제뭐 육체의 쾌락대로 살아도 뭐 괜찮다. 이건 육체의 일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속임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철저하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떤 합리화를 하거나 뭐 그냥 농담조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 죄사함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의 피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믿음으로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시청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권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여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피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의 문제로 우울증에 빠지고 대인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질병이 갑자기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뜻하지 않게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해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가 사해짐을 받고 덮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누리는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너의 죄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이건 마시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바로 죄의 문제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억압과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눌림, 그 멍에에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